다음 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가 25일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김지선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그 어떤 후보와도 사회약자와 서민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내용으로 경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대해 입장이 없는 것은 새정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서민을 위해 자기 입장을 내놓고 제대로 싸우는 정치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안철수 후보를 배려한다는 취지로 노원병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지TV 조현지입니다. 천재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